여러분 안녕하세요. 원래 더 가야 하는데 눈이 와서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합니다. 반대쪽으로도 올라오려고 시도를 해봤는데 그쪽도 지금 여의치 않고요. 시간을 너무 많이 허비했습니다. 초행길에 눈까지 오다 보니까 더 늦었는데요. 빨리 서둘러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스패츠. 일단은 이런 길에는 그냥 아이젠 없이 가고요. 저기 산행할 때 이제 아이젠 차도록 하겠습니다. 해지면은 이제 좀 힘들기 때문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계속해서 가볼게요. 자. 초콜릿 하나 먹고 힘내서 다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해가 지니까 조금씩 이제 쌀쌀하네요. 쉬고 있을 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. 빨리 가보겠습니다. 산 능선에 거의 다 도착했는데요. 거의 이제 능선만 타고 정상까지 가면 되는데 해가 저쪽 구름 끝에 걸려있어요. 아직 산 능선이 이만큼 남았는데 구름 때문에 지금 좀 있으면 해가 질 것 같습니다. 그래도 능선만 타고 가면은 되니까요. 서둘러서 올라온 걸
다행인 것 같습니다. 그래도 해 넘어가더라도 다 넘어갔다. 넘어가더라도 한 20분 정도 동안은 어느 정도 빛이 있으니까요. 그때 동안 유지연이 가서 도달하도록 하겠습니다. 드디어 왔어요. 도착했습니다. 드디어 왔다. 들어가 보겠습니다. 영화도 옵니다, 영화도. 오늘 이거 챙겨왔거든요. 하하하. 아, 배터리가 다 된 것 같은데? 근데 이거 소리가 왕이 하는데. 자, 이제부터 저녁 식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저녁은요, 바로 비비고 설렁탕에다가 와이프가 챙겨주신 뭐지? 와, 소금도 챙겨줬네. 또 이렇게 소소한 감동을 또 챙겨주네요, 와이프가. 그리고 떡을 넣어서 떡국처럼 해서 먹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안쪽 반합통에 설렁탕 국물 쭉 넣고요. 떡을, 갈래떡 썰은 거, 네. 이, 그냥 막 넣으면은 달라붙는다고 했거든요. 그래서 낱개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. 안 붙도록. 맛있겠다. 뭐지? 파? 파 없네? 됐고요. 물 한 컵 정도. 넣으면 된다 했거든요. 준비 끝. 자, 돌아갑니다.
다 되고 나면은 물도 같이 넣어서 꺼내고 바로 식기 전에 요걸 안에 탁 넣어두는 거죠. 그러면은 요까지 탁 데펴진 요걸로는 커피 그렇게 먹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도 많이 길을 헤맸는데요. 그래도 완전 해가 어둑해져서 아예 안 보이기 전에 잘 도착한 거에 감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. 와이프가 마가렛트 몇 개 가져가라 했는데 하나만 가져왔거든요. 이럴 줄 알았으면은 두 세 개 더 가져오는 건데 아껴 먹어야지. 맛있다. 배고파서 더 이상 못 기다리겠습니다. 먹어야겠습니다. 빼고 넣고 빠르게 빼고 넣고 닫고 최대한 안 흔들리게 하고 이거는 먹도록 하겠습니다. 짜잔. 우와. 여기에 이 정도면 되겠죠? 다 들어갔네. 딱 맞게 넣어줬네요. 그리고 저희 아들 거 어린이용인데 오늘만큼은 제가 어린이 하겠습니다. 아이고 살아있네요. 좀 넉넉히 넣을게요. 야. 우와. 맛있게 안 보입니까? 김이 보이려나 모르겠다. 잘 먹겠습니다. 역대급입니다. 그래도 와 몸이 다 녹아지는 것 같습니다. 몸이 살살 녹는 것 같습니다. 가만히 움츠리고만 있어도 추웠는데 고기. 김가루 좀 탈탈 털어 넣고요.
이게 갑이네요. 사랑을 했다. 아, 배워보니까 기분이 좋으니까 노래가 절로 나옵니다. 걸림이 없어요, 걸림이 없어. 입에서 콱 들어갑니다. 콱. 다 됐고요. 따뜻하게 됐을지. 아, 나빼드, 나빼드. 요거를 다 타서 먹으면은 제가 또 잠이 안 올 수 있으니까 밥만 타먹고 내일 또 마저 타먹도록 하겠습니다. 커피랑 함께 먹을 음식은요? 저의 사랑 양갱입니다. 집에서 출발은 9시 20분에 했습니다. 근데 길을 헤매다가 보니까 산을 하나 두고 그 저희 집에서 이렇게 오는 방향이 있었고 이렇게 오는 방향이 있었는데 이렇게 왔다가 눈이 제설이 안 돼 있어서 다시 이렇게 돌아갔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거의 저녁 시간 가까이 도착해서 주변 풍경도 제대로 못 찍고요. 산으로도 못 올라오고 도로 따라서 쭉 올라와서 산기슭으로 왔는데요. 내일은 산기슭으로 저쪽 정상으로 해서 원래 가려고 했던 산 정상으로 해서 갔다가 그쪽 산으로 내려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은 정리하고요.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. 지금 시간 5시입니다. 새벽 5시고요. 텐트에 이게 성애가 찼습니다. 이거 머리맡에 배고자 쓰는데 더 얼었습니다. 방금 전에 좀 꺼내서 물이 좀 샜고요. 네요. 어우, 침낭안에 아들 그때 가지고 놀던 레고 조각이 들어있었습니다. 뭐 이렇게 100이나 했더니 레고 조각이었습니다. 한 시간 정도만 좀 있다가 밥 챙겨 먹고요. 그때 서서히 해 뜨면은 천천히 챙겨서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와, 이거 다 얼었다. 그래도 산 위에서 자니까 개운하네요. 신발 신기가 좀 두렵긴 한데 신어보겠습니다. 밥 먹고 바로 하산할 수 있도록요. 텐트 정리 먼저 해놓고 밖에서, 밖에 별로 바람도 없거든요. 그래서 밖에서 밥을 먹도록 할게요. 뜬다, 뜬다.
여기 위에는 따뜻하고 밑에는 차갑고, 예, 그러네요. 네, 준비 다 됐고요. 1박 2일 동안에 이렇게 경남 거창 쪽에 있는 산행을 하면서 몇 밖에 데크를 만나게 돼서 여기서 1박을 잘 안전하게, 바람도 전혀 없었어요. 아주 푹 잤고요. 그리고 아주 컨디션도 아주 좋게 마무리하고 파산하게 됐습니다. 파산하면서는 시간이 넉넉하게 있으니까 주변 경치들도 많이 보고 이렇게 영상 담을 만한 것은 더 담고 그러고 파산하도록 하겠습니다. 마무리사는 나중에 하고 파산하도록 하겠습니다. 계속해서 가보겠습니다. 라스트 비상식량입니다. 이거 먹고 힘내서 마저 하산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. 다시 힘내서 양갱 파워로 저기만 넘어가면은 이제 하산길이거든요. 하고 있습니다. 어제 등산길에 만나신 분들이 이쪽에서 비박을 하신다고 하셨거든요. 계실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쉬운 게 아니네요. 또 돌 하나 쌓고 가야죠. 우리 가족 건강하게 해주세요. 올 한 해도. 아, 좋다. 아, 좋네요.
다 왔습니다. 다 왔다. 프리다. 제가 예전부터 눈쌓인 이런 내리막길 보면은 항상 궁금했던 게 있거든요. 해보고 싶었던 것도 있었는데 바로 뭐냐면 이런 곳에서도 이 정도 쌓이면은 눈썰매가 타질지 한번 해보겠습니다. 고! 오! 어느 정도 미끌리네요. 눈썰매 가지고 오면은 쫙 나가겠다. 눈썰매가 없는 게 좀 아쉽다. 원래 여기까지 차가 올라오는 길인데 제설이 안 돼 있고요. 또 제설이 돼 있다 해도 눈이 살짝 쌓인 곳에서는 승용차가 안 올라가더라고요. 그래서 차까지 한 1.5km 정도 더 걸어가야 하거든요. 1.5km 아마 더 걸어가야 할 수도 있어요. 여튼 그래도 이제 안전한 길 나왔으니까요. 이렇게 천천히 걸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진짜 집에 가자. 가자! 아. 드디어 하산했습니다. 1박 2일 동안에 그래도 이렇게 안전하게 다친 곳 없이 이렇게 하산할 수 있는 거에 감사하게 생각하고요. 어제 좀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잘 갔다 와서 너무 뿌듯하고요. 네, 좋습니다. 네.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치겠고요.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시동 걸리겠나 이거. 걸릴까요?